여러분 안녕하세요, 와디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슈부제입니다. 뭔지 모르겠어 인사만 하고 있지. 네.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슈부제 원식이한테 이 조던 34탄을 제가 선물로 줬던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. 르브론 17. 아, 조던과 르브론을 동시에 한번. 네, 리뷰를 누가 잘하나. 아직까지 그래도 르브론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올라가지 않아? 아니 뭐 그렇죠. 네. 아니 너랑 나랑. 아. 그 르브론 17 제품을 한번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박스가 굉장히 멋있어요. 르브론이라고 빡 이제 금색으로 금자고 빡 들어가 있고 사자 패턴의 일부가 보여져 있는 것 같아요. 보이시죠? 박스를 열면 네, 이렇게 속지가 여기는 또 조던 34만큼 예쁘진 않지만 이게 르브론 LA 컬러라고 해요. 레이커스에 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제품이 르브론 17 제품입니다. 저는 이 신발을 정 사이즈 275 사이즈 70이네? 누가 입었습니까? 자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니트 재질로 되어 있어요. 뭐 그런 특징이 있고 굉장히 화려하다. 화려한 르브론 제임스의 플레이 같이 에어의 아웃솔을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르브론 제임스가 처음에 이 17탄의 운동화를 보고 나이키 본사에서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쁘니까 나 같아도 좋겠어. 그렇죠. 지금까지 르브론 라인 중에서 이 에어가 가장 많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해. 근데 조던 34와 다르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조던 34는 가드용이기 때문에 요 앞에 줌웨어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. 르브론은 포워드 요쪽에 뒤꿈치 부분에 좀 더 에어가 들어가 있는. 에어 유닛 밑에 여기도 소프트 폼이라고 해. 에어 자체도 부드럽게 받아주는 폼인 거지. 극대화한 거지, 어떤 쿠션이면. 일반적인 농구화에 들어가 있는 에어보다 한 80%가 더 들어가 있다. 그렇다고 요 앞에는 그럼 버렸느냐? 앞에도 약간 비저블 에어가 있어요. 있는데 요 안에 또 줌웨어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최상의 쿠셔닝을 앞뒤로 선사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게 다 히스토리가 있는 게 르브론은 점프할 때 그렇게 부담을 느끼진 않는. 그래서 앞에보다 뒤에 좀 더 신경을 쓴 이유가 착지할 때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걸 원했다고 해. 그래서 뒤쪽에 좀 더 확실 들어가 있다. 아웃솔은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 있고요. 르브론 16을 보면은 배틀니트라는 그 니트 재질을 사용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한 단계에서 발전한 그런 니트를 활용을 했다. 경량 플라이니트 공법인데 이걸 또 열 처리를 열 몰드실을 결합했다고. 그러니까 여기가 열 몰드실이라고 하는 건가 봐.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패턴을 넣을 수 있었다. 탄탄한 구조성과 동시에 이런 아름다운 색감을 가질 수 있었다. 그리고 이게 또 쉽게 늘어나지가 않는데 막 이게 헐렁헐렁 늘어날 것 같잖아, 실이니까. 근데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을 것 같다, 않는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혓바닥에는 이런 사자 문양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 213, 23이라고 쓰여져 있고 여기에 르브론 제임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르브론이 개인적으로 이 혓바닥 턱 부분에 더 화려함을 넣기를 희망을 했대. 개인적으로 아웃솔에, 그러니까 16에는 아웃솔에 좀 있었는데 혓바닥 부분이 좀 더 화려하길 원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런 무늬들을 넣었다는 거. 여기가 이렇게 지그재그로, 자, 검에서 안 보이는데 보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. 끈 뭉대가 지그재그 되는데 이게 왕관을 또 상징을 한다고 해요. 르브론 하면 또 왕관처럼 되어 있으니까 보면 왕관처럼 이렇게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.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야. 두 개 다 이미 출시가 됐어요. 이건 9월 말에 나왔고 우리처럼 컬렉용 막 신발들 희귀한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레이드에 걸리지 않는 신발들이지만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서 이미 두 제품 다 찾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다. 그리고 안에도 르브론이라고 써있는데 인솔에 이게 레이커스 네, 어떤 글씨체를 참조해서 르브론이라고 사용을 했어요. 70 사이즈니까 너가 지난번에 조던 75 사이즈를 신었는데 너가 70을 신는데 거의 딱 맞아 보인다고 했잖아. 요거는 70 사이즈거든? 네. 어떤지 이것도 한번 같이 신어보도록 합시다. 여기가 좀 많이 쪼이고요. 어디? 여기요. 어어어. 그 다음에 볼은 얘랑 사이즈 비슷한 것 같아요. 볼은 얘랑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다? 아니, 전체 길이감이요. 아, 근데 앞에가 확실히 쪼여? 이쪽이 좀 쪼여요. 끈을 쓰면 그쪽까지 풀러봐야 될 것 같은데? 얘는 사이즈가 똑같아요. 거의 아, 똑같아요. 사이즈는 거의 똑같아 보인다. 네, 얘 70, 얘 75가 얘 70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오케이. 이거 끈을 약간 풀러봐, 그쪽에. 네, 괜찮아요. 아, 풀니까 괜찮아? 네. 뒤꿈치로 착지했을 때 얘가 훨씬 편해요. 여기가 훨씬 편하고 앞꿈치는 얘가 더 편한 것 같아요. 진짜? 이런 작품은 얘가 더 편해요. 멋있다. 근데 얘도 가볍네요. 그것도 가벼워? 신어봤을 적에는 이렇게 막 무게감 느껴지지 않아요. 근데 내가 디자인을 봤을 때는 개인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해. 나는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르브론이 좀 예쁘긴 하거든. 내 뒤쪽이요? 약간 펌포즈 느낌도 살짝 나. 자, 그러면 원식이는 르브론을 신고 저는 조던 34를 신고 바지를 왜 벗어?
아, 이거 긴 바지라서 불편해서. 아, 오케이. 둘이서 농구를 한번 시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합을 해보도록 하시죠. 저 선물 받은 저 집에 입고 왔어요. 이야, 뭐 어디서 선물 받았어? 그, 고영이. 아, 진짜?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난 안 주시던데.
그러면 이 쿼터를 제가 이 쿼터 할 수 있겠지?